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해서 뭘 먹지? 아무 어묵 먹겠습니다. 근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밖에서 먹어야겠다. 아니, 앉을 때는 없잖아? 냠냠냠냠냠냠냠. 아니, 먹을 때가 이렇게 마땅치 않을 일인가? 여기다 들고 기차 타겠어? 구석에서 먹어야겠다. 맛있다. 저는 사각 어묵이 제일 좋습니다. 이 아침이라 열지도 않았네. 놀랍게도 정동진에는 스타벅스가 없어서 여기서 사서 갈 겁니다. 쿠폰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잠깐 끄고 쿠폰으로 결제해서 받겠습니다. 신난다. 사람인 줄 알았어. 깜짝이야. 어디서 대기를 할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지금. 설마 놓치거나 그러진 않겠지? 3번. 떨린다, 떨려. 벌써 왔어? 아, 근데 아쉬운 게 제 생각보다 날씨가 좋진 않습니다. 뭔가 뿌예. 아, 나가는 데가 뒤구나. 오늘 해는 6시 반에 떴다네요. 그때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온 길. 폐역은 가봤지만 실제로 다니고 있는 레일을 건너가는 건 생소하군.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바닥에 써 있습니다. 해변 가는 길. 나 같은 사람이 많았나 보군. 아유, 아유. 아, 추울 줄 알았는데
안 춥네요. 다행이지요. 잠바이도 그 유명한 배 모양 리조트가 보이는 건. 바다다. 와. 와, 와. 바다다, 바다. 어, 모래 따뜻해. 일단 바닷가 쪽으로 빨리 접근을 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녹음이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와, 너무 오랜만이야. 아, 이런 거 너무 오랜만이야. 오. 저 사실 오늘 발을 좀 담궈보고 싶었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우와, 어디까지 와? 우와,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오늘 바람이 센 날인가? 너무 무서운데? 사진을 남겨야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는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흘려보내고 있는 소중한 시간에 대해 새삼 생각게 하는. 아니, 경동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앞에 벤치가 있으면은 안 보이지 않나? 제가 미리 찾아봤는데 이게 1년짜리 모래시계래요. 여기 어디 써있을 거야. 에, 설명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의문인 거는 모래가 1년치가 다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돌려요? 이게 돌아가나? 그래서 동그란 건가? 오! 돌리나 봐요. 여기 레일이 있는데? 오! 그러면 저거를 내년에 오면 이쪽에 있겠네. 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아, 굉장한걸?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나? 모래시계. 1년짜리 모래시계. 차차차차. 이거 굴러가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한데. 연말에 오면 볼 수 있나? 갑시다. 바다 부채길. 아, 갈매기다.
에이, 갈매기 엄청 많다. 쉬고 있으니까 가까이 안 가야지. 아, 바다 붙이기 유료요? 무료인 줄? 아, 벌써 무서운데. 저기는 갈 수 있는 데인가? 저 끝에가 카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물고기. 오, 신기해. 오, 잘 보여.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엄청 비싸겠죠? 갔다 오신 분께 물어보니까 그냥 가도 된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와, 아, 어떻게 물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다행히 바닥은 나무입니다. 유리였으면 못 갔다. 절대 못 감. 어머, 저기 갈매기가. 안녕?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짠. 안녕? 맛있구나. 되게 맛있구나. 왜 여기서 쉬니? 물고기 없네. 멋지다, 멋지다. 잘 왔다, 잘 왔다. 아주 잘 왔다. 오, 다행히 유리는 없습니다. 부치차. 우와. 저거는 해시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있는 데는 물고기가 없나? 제가 걸어온 해변은 반대쪽입니다.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밤에 와도 괜찮겠다. 조명 잘 해놨네요. 저기 정동진역이 저기거든요? 어깨 해봐. 샤샥. 여기 정동진역. 여기서 쭉 걸어가고 지금 온 건데. 저 파도 허연 거 보세요. 여기 파도 되게 높아. 발을 담근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 물고기 있나 봐. 아, 물고기 있다. 엄청 많아. 보이세요? 엄청 많은데? 저기 이제 바위에 사람 없는데 저기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바위는 저기밖에 없더라고요. 아, 뒤에 완전 다 산이네. 저 인어공주 산까지는 가보고 싶으니까 가봅시다. 우와!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우와! 저기보다 높은데? 약간 없었는데. 우와, 이게 입장료가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